유럽 각국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를 계획하던 용의자들이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마스와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전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체포된 하마스 대원은 모두 10명입니다. 수년간 하마스에 소속되어 있던 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를 준비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독일 베를린에서 체포된 3명은 유대인 시설 공격을 계획하고 여기에 필요한 무기고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ærmere mål eller motiv, jeg vil dog sige, selvfølgelig vil jeg være opmærksom på jødiske lokaliteter.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유럽 당국의 발표 이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들은 하마스를 대신해 활동했다며 하마스가 유럽에서 작전 능력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을 찾았지만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은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y build infrastructure under the ground and on the ground, and it is not easy to destroy them. It will take and require a long period of time. 또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항복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